자, 이 사중 갑오년에 병자 월에 무오일에 신유시에 태어난 여자 68세. 자, 68세니까 이제 기사대운인데 이 사주 할 일이 뭘까? 금 계신 4월에 유시에 태어난 무오일조 할 일, 여자. 처음에는 나무 키우고 나중엔 금 캐는 사주. 나무 키우다가 금 캔다. 자, 다른 분들은? 태양이 있으니까 응. 겨울에도 농사를 짓다가 금 캐는 사주. 금 아니, 캐는 금을 사주. 놓고 금 캐는 사주. 가공하는 사주. 자, 이게 나무 키운데 근염. 근이 없어, 근이 없어. 그렇죠? 예. 지지가. 근데 이 연간의 이 관이란 말이야. 편관이 그 어렸을 때 나의 꿈이야. 편관. 그러니까 나의 꿈은 원대한 거예요. 편관이 꿈이 훨씬 큰 거라니까 정관보다 꿈은 원대한 거예요. 근데 이 갑목이 근이 없어. 그래도 죽어 있어요? 안 죽어 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어 있지는 않은. 살아있어요. 인호술 화국이나 그러기 전에는 왜냐면은 인묘가 대운에서 인묘가 고목에서 다시 살아난 형상이기 때문에 죽어 있지는 않은데 좀 허약하잖아. 갑목이 뭐야? 사지에 깔려 있고 근도 없고 그게 조직 생활했어도 별로 큰 조직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뭐예요? 신유 금쾌로 가는 사주잖아요. 이게 무오는 화라산이에요. 이를 깔고 있기 때문에 화라산에 한겨울에 좌월에 태양이 떠 있어요. 이것은 갑목은 고목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을 것 같고 신금 큰 산에서 뭐가 있어? 기암괴석이야, 기암괴석. 또 이거 나중에는 이제 보석광산 캐는 거예요, 보석광산. 지금은 저이 신유가 보석광산을 캐잖아요. 이 사람은 월급상을 해도 얼마 못 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신유 보석광산을 캐는데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겠죠. 노다지 캐러 다니고 금캐러 다니니까 자존심은 굉장히 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신금이 상관이 간의 지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간의 지동은 기가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럼 뭐가 기가 세? 상관이 기가 세니까 한 가지 일에 전념을 해요. 이 사람은 자기 일에 몰두를 한다니까? 근데 신유가 뭐예요? 보석광산이기도 되지만은, 유가 입도 되고, 음식도 되고, 금이니까 보석도 되고, 또 균이니까 바이러스, 세균, 뭐야, 또 발효식품, 술, 막걸리, 다 이거 유금이잖아. 이런 등등의 일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럴 때는 금 캐는 사주는 금이 돈이 아니고 수가 돈이에요, 수가. 수가 돈인데, 수는, 근데 이 사람 봐요. 수가 돈인데, 이 자가 겨울이면은, 겨울에는 뭘 써야 돼? 조용신으로. 아, 오미술. 부터. 따뜻한 것도 오미술인데, 얘가 오미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유부콘 집안에서 태어났어. 오화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오화가 있어. 오 중에서 병화들 다 내놨어. 병화들 내놓으면 자수가, 천간에는 임기수가 없어. 오로지 자월이지만, 자월이기 때문에 막강하지만은, 자, 여름으로 들어왔어. 여름으로. 여름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화의 계절이야. 신미등부터 자수가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뎌요. 이 자수가 신미등부터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엄마잖아. 병마니까. 여기는 아버지. 아버지로 봐야 되겠지. 근데 또 여기서 수가 성격 아버지도 되네. 아버지도 되네. 이게 병자가 한 주니까 부모가 병자를 볼 수도 있는데. 자, 이 신미등부터는 자수가 살 수가 없다고. 완전히 고립돼서 증발되는 현상이니까 여자가 자수가 뭐예요? 자수가 신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또 이때부터는 화가 강해지는데 병화가 떠 있어요. 오화가 두개 있어요. 그러면 이 무토가 완전히 불에 휩싸여 있어요.
갑목이 불에 탔어요. 갑목이 타니까 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무토가 불에 있으니까 이염이고 이것도 간염이고 간염이고 신금은 녹아내는 게 폐염이고 항상 화가 강하면 염증으로 가 염증 자수도 신장염 뭐 이렇게 되니까 신미등부터 사람 건강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건강을 또 이렇게 여름이 되면서 무토가 강해져 강해지면 토생금 해야 돼 신유가 아주 생명줄이라고 누가 자식이 이런 사주들은 자식이 나온 목 명줄이나 똑같으니까 자식한테 올인하겠지 명줄이니까 자 이 사주 올려주신 분 나오셨어요? 네. 어, 이 사람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일까? 아 지금 저기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갖고요. 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어디가 안 좋아요? 어 당뇨도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네. 지금 염 몸의 염증 수치가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미 경호대원 오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맞아요. 화가 강해지면 이 자주가 살 길이 없어. 이게 원래는 조우가 돼서 좋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강한 거야 이게. 네. 자수가 견딜 재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무토도 불타고 신유는 아예 신유는 오오면은 신유는 이 사주에서도 오 육음은 오화를 만나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다 녹아내릴. 일부는 좀 마른 당뇨예요? 저기 뭐지 그 당뇨 오기 전에는 되게 뚱뚱했어요. 아니 당뇨가 살찐 당뇨가 있고 마른 당뇨가 있는데 마른 당뇨냐고. 네, 저기 이 사람 왜냐면 화가 강해서 바짝 말라버리면 이거 지금은 마른... 엄청 말랐어요. 네, 그러니까 마른 당뇨라니까. 네. 네, 그 뭐지 40대 중반까지는 되게 굉장히 집안이 좋았거든요. 네. 40대 중반이면은 여기는 임신대운이 나이? 그렇죠. 임신대운이 돈 많이 벌었겠는데? 엄청 벌었어요. 네, 왜냐면 임수 장생계에다 신자 수국을 짜니까 임수대운에 이때 굉장히 네. 돈 많이 벌었겠어.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지금은 없어요. 아예. 아예 이... 여름을 오면서 자주 증발해서 없어져 버렸다니까. 돈만 없어진 게 아니라 내 몸의 수기가 다 없어져 버린다가 불바다에 다 녹았잖아. 녹고 타고. 수기가 너무 약해서 그게 병이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임신대운의 이분은 하여튼 편제 장생대운은 무조건 돈 본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또 신자 수국에다가 임수 장생대에다가 임신대운에 네, 이분이 번 게 아니고 남편분이 엄청 많이 벌어다 줬죠. 내 사주 있으니까 그분 벌어다 준 거야. 그러니까 내 사주에 이제 신미점선 말라가니까 돈이 없는 거야 이제. 누가 벌어다 줬든 간에. 예. 여기서 남편분이 예. 어 남편분도 좀 여기 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한 70살에. 70살에? 네. 남편이 70이더라도 일찍은 아니지. 해가 넘었으면 됐는데 70이면은 좀 아까운 나이지 아까운 나이는. 예. 자 여기서 남편이 누구? 오해 변기장 있어. 예? 병화가 투출했으니까. 병자가 남편. 병자로 될 수 있는데 가보일 확률도 있고. 네, 결혼을 20살에 했어요. 그래, 그렇죠. 그 가보야, 가보. 여가 네. 처가 그 남편 같아. 20살에 뭐 여가죠. 왜냐면은 이 사람한테 금이 자식으로도 되지만은 시주가 자식궁이니까 그런데 항상 토는 목을 자식으로 본 게 더 잘 맞을 때가 많아. 여기 목이 있잖아.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가부를 남편으로 본 게 더 잘 맞아. 20세 결혼했으면 몇 개는 맞아. 둘이 오, 향이 져 있고 병화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좀 떨어져 살든지 주말 부부는 뭔 수도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엄청 남편분이 엄청 힘들겠어요. 둘이 만나면 오 형을 한다니까. 요오 형이란 게 뭐라겠어요? 비튀기가 싸운다. 그렇지. 침이 튀어나오게. 피가 튀어나오게. 피가, 이게 피 튀기게. 또? 침 튀기게 싸운다 그랬잖아. 오 형. 둘이 만나면. 만나면 이렇게 싸우는 형사니까. 남편이 그래도 인물이 굉장하고 남편 똑똑한 사람인데 남편 아유, 예, 인물 잘생겼어. 병화 보고 겨울에 꽃을 피웁니다. 오중에서 병화 냈으니까 뭐야 식신 투출해서 상관 식신을 다 쓰잖아요. 식상을 다 쓰고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남편이. 예. 근데 남편은 뭐가 있어? 줏대는 없겠지. 갑목에 근이 없으니까. 근이 없으면 무조건 줏대 없다 그래도 돼. 맞아. 이 사람 지금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몸이 아파서 아예 뭘 못하시죠?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왔다 갔다 거의 뭐 병원에 이게 입원했다가 다시 집에 왔다가 또 아프니까 입원했다가 계속 그런 식이에요. 아프니까 사랑이다가 아니라 이건 아프니까 집에 있네. 아프니까 병에 있고 병원에 다니고. 내 이게 그러니까 자식하고도 사주란 것이 어느 한쪽 힘을 못 쓰게 된다든지 편고되면 항상 종합병원이 돼. 항상 편고되면 이 사람이 이 자수가 가장 문제가 됐잖아. 이 미의대원 오면서 조가 해결된 게 아니라 조가 지나쳐서 오히려 역용신이 돼 버렸잖아. 오히려 수를 써야 되잖아. 여름 이 사주가 너무 약하니까 자수가. 그리고 무토가 수가 없죠. 있으나 마나 수라니까 예. 수가 없이 신유를 쓰게 되면 어쩐다겠어요. 무토가 신을 쓸때 수가 없잖아. 수가 없어. 수가 없이 무토가 신유를 쓰게 되면은 또그저 이전주에 했잖아요 기억이 창관을 할때 창관을 할때 부부관계 하면은 수가 없어 새소리가 난다 했잖아 새소리가 난게 부부관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지 부부관계 할 수가 없으니까 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새잖아 새도 되고 날카로운 비수 칼도 되는데 부부관계가 되겠어 안 되겠어 무토가 신유를 쓸때 여자가 수가 없으면은 부부관계일 때 새소리가 난다니까 새소리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원만치도 못해 원만치도 못하고 좀 힘든 사주 이게 자수가 있는데도 수가 없다고 아 봐야 이건 돼요? 쓰나마나라 쓰나마나라니까 자수 자체가 뭐에 둘러싸여 있어 하에. 화에 또 무토였잖아 갑목 수목도 안 되는 거 이거 자수 살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네요. 없어요. 이번 아버지 살아 일찍 가셨을까 네,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자수 아버지잖아 아버지 살수 있어 없어 아버지가 살 수가 없잖아 저 엄마가 병화가 각본을 잡고 있잖아 아버지 자리에 여가 엄마 자리고 여가 아버지 자리 서로 바꿔줬잖아. 엄마가 아버지 역할을 해버리잖아.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형상이다니까. 이게 자수가 이게 봐 자수 오래 못 살잖아. 이게 아버지. 그럼 자식하고도 좋을 게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그래도 자식은 좋게 여기 신미대운부터 여름으로 오면서 무토가 강해지잖아요. 강해지면 항상 왕한 오행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초생금 해야 되는 게 자식한테 오래는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 사람은 그 자녀는 몇인데? 자식하고도 관계가 안 좋으니까요. 아 근데 자식은 싫어하지 몇인데? 엄청 싫어요. 엄청 싫어하지 네. 유금은 오화를 보면 먹을 못 죽고 녹아서 물이 되는 거예요 녹아서 물이 그 자식은 싫어지 나는 초생금 해야 되니까 자식한테 빠지겠지만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너무 먼 당신이 돼버렸잖아. 자식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싫어하잖아. 오기 싫은 거야. 뭐 엄마는 나는 너가서 물대는데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노이로제 엄마가 법문으로 노이로제야 자식들은. 아 근이 있는데도 그런 거야. 노이로제. 그러니까 이 금이 금이 녹아서 물대면 일단 노이로제가 심하게 오는 거예요. 아, 간여지동으로 돼 있어도 그래요? 폐가 녹아버렸으니까. 이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를 굉장히 싫어하지. 엄마는 그냥 노이로제 걸린다니까. 또 아유 참 어찌됐든지 조우가 안 되면은 무조건 근가. 조우가 안 되면 어쩐다겠어요. 불만, 불평, 편견, 한.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도 못해.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우불량 사주들 특징이라니까. 선생님 그 저 자월이잖아요. 자월인데 네. 예를 들어서 자월이야 자월인데도 지금 그렇게 금방 자가 그 메마르는 형국인데 아무리 자월이라 해도 자가 역시 힘을 쓸 수가 없잖아. 무토가 토국수에 버리지. 전부 화가 오종에서 병기정인데 기토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전부 화를 내놨잖아. 만일 정화를 내놨으면 더안 좋겠지. 화를 내놨고 정화 자수가 완전히 증발해서 없어졌잖아요. 자수가. 그런 형국인데 대운이 또 여름을 왔어.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사실은요. 사실은 여경신 쓰는 사주야. 여경신. 역자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역자. 그러면 자가 이제 일이나 연애 저 일지나 연지에 있을 때의 자와 월에 자가 있을 때하고 차이를 두나 그래도 두죠? 그렇지. 월지가 강하긴 강하지만은 월지가 강하지만은 너무 화가 강하면 여경신을 써야 되니까 오히려 이 사주 여경신을 쓰는 사주야. 보통 여경신 쓰면 어떻게 된다고? 여경신 쓰게 되면 이때 갈수록 멀어져가. 부부간의 성생활 할수록 산부인과 병이 생긴다 그랬죠. 네, 그렇죠. 여경신을 쓴 이 사주가 여경신을 쓴 사주가 남편하고 부부 생활 하기 어려운 사주라니까 할수록 산부인과 병이 생겨 자수는 말라가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배우자 관계도 그 남편 생전에 좋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건가요? 자, 이 결혼을 여기서 아까 가보가 남편이잖아요. 근데 네. 가보가 이 사주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자수를 말리고 있잖아. 오화로. 더군다나 오형이 돼 있으니까 나는 남편하고 관계도 별로라고 봐. 안 좋다고 봐야 돼. 아니 이제 저기 남편 네? 남편은 살아 계시냐고. 돌아가셨어요. 아까 그랬지 70살이. 그럼 남편이 심혈관 그걸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네, 그 동맥이 막혀 갖고 예, 경호대운에 이제 화가 강해지고 좌우충 그러면서 일단 화가 강하면은 화 강한 쪽에서 반발을 해. 그러고 자수를 죽여.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가 신유씨가 아니고 경신이라고도 똑같다고 봐야겠네요. 경신. 경신이면은 네. 자식 복이 있지. 자식도 좋아하지. 아, 근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화로 신금을 녹이니까 굉장히 부자 사주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경신이 오화로 나를 녹여주니까 자식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 그럼 경신은 네, 전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신유지. 신유 씨가 맞네요. 씨를 좀 경신 씨에 났으면 팔자가 달라져 볼 텐데 저우가 해결돼 버리고. 아. 경신이면 조우가 여경신 이전에 예를 들어서 예. 알른 일견 그 자월이니까 그 조상궁이나 배우자궁이 좋기 때문에 제가 예. 여쭤본 것은 그래서 배우자궁을 좋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공부가 지금 덜 된 거죠.
여기서는 아무리 자울이라고 해도 자수가 힘이 너무 없는 거야. 이 원국 자체에서. 그러니까 자수는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데 이 화들이 두냐고 일만 되면 자우충으로 자를 말리는데 근데 이제 10미디어 넘으면서 더군다나 자수가 완전히 증발해버리지. 그럼 내년 이민년은 어떨까요? 자 이민년 임수가 지장간 투출을 안 했어요. 네. 그렇죠? 임수가 오면은 감목한테 물을 주고 강의 상냥할 것이고 신금 씻어주고 나한테는 편제가 뜨잖아요. 편제가 뜨고 일을 다하고 그러니까 편제 떴으니까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항상 돈이 들어온 것을 보려면 항상 일지를 봐야 돼. 인호 합을 했잖아요. 인호 합을 했잖아. 네. 인호 합을 했으니까 내년에 이 임수가 나한테 합해서 들어왔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합에서 들어갔지만은 나한테 합에서 들어왔으니까 남편은 이미 안 계시니까 예? 내년에 뭐 돈 한번 큰 돈 들을 일이 있을까 돈이? 아니 선생님 인호합으로 해서 하가 더 세지지 않나요? 세지기도 하고 세지기도 하고 물론 또 자수도 강해지지 왜냐 임수 떴으니까 자수가 힘도 받지. 근데 자수가 힘을 받아도 모토가 토국수니까 내년에 사단이 한번 나지 않을까 싶어. 네. 자수가 힘 받으면 자수가 이제 고개를 들 거 아니야. 이미 모토가 토국수 쳐버렸으니까. 그러면 오화들도 이 자수를 가만두지 않아. 자수가 네. 움직이면 주변에 있는 글자들이 치러 가는 거예요. 자수가 내년에 오면 움직이겠지. 천간이 임수 왔으니까 내 세상이. 나한테 구원의 글자가 왔잖아 자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오화들하고 이 여름에 있는 여름에 오화들이니까 굉장히 강하잖아 병화까지 내년에 뭐 사단이나 여기는 네. 또 이로 화로 화도 강해지긴 하고 화도 강해지긴 하고 이 임수가 와도 그래도 편제가 떠서 이로 화로 돈은 들어오지 않을까 무슨 돈 들어올 때 있을까요? 없는데. 또 몰라. 느닷없이 큰돈 한번 들을 수도 있어. 천간에 있는 천간에 편지가 들어오는 것도 돈이 들어올수록 해서 가능한가요? 아니 천간보다도 지지에 들어와야 돼. 니는 화로 들어오니까. 네. 이 임수가 인호 나하고 합해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일지합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들어올 때는. 아 인호하 재성 아닌데 재성. 인호합을 하고. 편제가 떴어 떴는데 어디로 합해서 들어왔냐는 얘기야 인호합 나한테 합해서 들어왔는데 여기도 인호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아까 뭐랬어 남편이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으니 해당 안 되고 또 자는 이제 결각이 되고 인유는 기문이 걸리고 원진 걸리고 물론 암합도 돼. 인호 하로 나는 합했으니까 이 임수가 나한테로 온다 그 뜻이거든. 그래서 나는 돈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는 거야. 선생님 인호합 할 때 좌우충은 안 되나요? 인호? 인호합이 됐을 때 좌우충. 아니지 좌우충은 안 되지. 이 좌우충은 항상 준비 단계야. 여기는 오유로 가는데 자가 오거나 오가 왔을 때 좌우충이 발동 걸려. 자가 그렇게 경자년에는 좌우충이 되었지. 경자년에는 좌우충이 됐는데 자수가 반발해서 월을 쳤는데 결국은 누가 죽어? 자수가 죽잖아. 그렇게 경자년에 발병이 좀 심하지 않았어요? 경자년에 작년에. 작년부터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아파. 왜 자수가 좌우가 오니까 좌우충이 발동이 걸리면은 우화가 죽는 게 아니라 자수가 죽는다. 왜? 대운이 여름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화가 훨씬 강하지. 네. 자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발동이 걸린 거예요. 뭐 몸이 좋아질 기세는 안 보이네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름을 선생님, 지나야 되는데 이제 막바지 여름에. 예. 그럼 이분은 저기 몸이 나아지려면 바닷가나 이런 시원한 곳에서 사시면 괜찮아질까요? 좀 그렇죠. 몸이 되려나? 올 들어.
요양원 가셔야 됩니다. 아니, 수가 강한 데로 가야 되잖아. 수 물가로 가든지. 현재 사시는 지역은 어디? 육지 가운데인가? 인천 사세요. 인천. 인천도 바닷가인데. 인천은 그래도 수로 보잖아. 바닷가니까. 여기 천자니까. 그래 거기서도 인천 시내, 바다하고 멀어요. 바닷가에 산 게 더 낫겠죠. 거기서도. 바닷가 좋은 곳 요양원으로 모시면 나을 듯해요. 네. 그러니까 수가 이 사주에서 수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수가 필요하니까 이제 절에 다녀요? 아니 지금 기동을 못 하셔요. 아, 몸이 아파서? 예? 아예 눈도 안 보이고. 아이고.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어갖고 저한테 매일 물어봐요. 나 언제 죽냐고.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네, 그래, 그런 얘기는 답변해 줄 수가 없죠. 우리가 무슨 연나대왕. 네. 바닷가 좋은 곳으로 가시면 나아진답니다. 이렇게 그렇지. 격려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도 네, 수니까. 목포 쪽은 어때요? 목포? 목포도 괜찮지. 항상 물가라니까. 그러니까 목포로 가보고 싶다 그래요, 자꾸. 목포? 네. 그러니까 물가는 좋다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세수 관세음 보살 기도를 해.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 하는 거죠. 저기 보문사에 가시라 그래. 아니면 남의 보리함을 가든지. 전라도에 좋은 건 많습니다. 전라도로 오십시오. 전라도 어디 계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 플러스 전라도 바삐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